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이거 병을 뿌리 뽑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잘 조절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내가 이거 분명히 치료해 줄 거야. 이걸 뿌리 뽑을 수 있어. 하고 이게 전국 방방곡곡을 애를 데리고 돌아다니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증상이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그 부모님의 감정의 기복도 그렇죠. 넓어지고 그걸 바라보는 애는 거기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증상이 심해지면 바로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신데 그 약을 써서 증상을 가라앉히셔야 되는데 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생기는 가려움증은 이 심리치료나 상담치료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약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게 치료의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음식은 먹어야 돼. 하고 이제 부모가 이렇게 그 검증되지도 않는 방법을 이렇게 강권을 동원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모의 태도를 보고서는 애는 더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영희 선생님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토피는 아까 아이들이 다 얘기할 때 아토피 때문에요. 아토피 때문에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인식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1단계. 아이의 피부만 보지 말고 아이의 마음과 그리고 아이의 발달 과업을 잘 존중해 줘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아토피 이야기만 듣다 보면 나는 즉 아토피. 이런 공식이 형성이 되죠.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공식이지 또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아토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님들이 너 그러면 또 아까 수영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보면 그래서 어렸을 던진다. 때요. 계속 아이를 쫓아다니셨다 그래요. 그래서 또 굶는다. 또 굶는다. 왜냐면 이게 여자아이인데 이게 상처가 상처가 날까 봐. 나니까 흉터가 날까 봐. 이렇게 피부만 보시면 아이 마음에 있는 속상함, 그리고 두려움, 불안 이런 걸 전혀 다루실 수가 없고요. 그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만 보지 마시고 더큰 거를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잦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낮아진 자존감을 증진시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 지만 자존감은 첫 번째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껏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되는 거안 되는 것을 충분히 연습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아토피 아이들은 이것이 기회가 많이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런 조절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잘 형성이 돼야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걸 끝까지 해내고 하고 싶지만 참고 이래야 뭘 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능력을 반드시 잘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키워줘야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이 나는 비록 아토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구는 내가 조절할 수 없지만 나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만큼 많이 있다? 이렇게 아이가 좀 알게 되면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좀 생기게 되는데 그럼 그렇죠. 그게 뭐냐? 혼자 밥 먹는 거. 간단하네요. 그럼요. 혼자 약 마시는 거, 혼자 세수해 보는 거, 어린아이 시기부터. 그 다음에 좀더 크면은 혼자 학습을 저기 자기가 한번 좀 열심히 해보는 거. 이런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자꾸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성공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참 많이 하니 실패를 좀잘 참아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나가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좀 즐거운 신체 접촉의 기회를 좀 향상시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토피는 아이들은 엄마하고 접촉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짜증스럽고. 근데 사실 피부라는 것은 아이에게서 제2의 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접촉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어릴 때 긁지 못하게 장갑 끼워놓고 이런 것 때문에 접촉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이제 어떤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래서 잠자기 전에 20분 동안 엄마가 얼굴, 목, 뭐 허리, 뭐 다리, 뭐다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 집단을 좀 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가려움의 증상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의 불안이 감소되고 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즐거운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